생각하자. 생각은 중요해. 그러니까 키와. 역시 물이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단돌을 조용히 바닥에 놓았다. 이제 엔딩 딱 하나 남았네요. 5, 4, 3, 2 봤으니까 1 남았어. 1! 죽인다니 할 수 없어. 산신이 말한 대로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후키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죽이는 건 이외에 뭔가 후키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이 힘만이 아니라는 걸 떠올리렴. 문득 산신의 말을 떠올렸다. 힘만이 아니다. 그렇다. 나에겐 있지 않은가. 여차할 때를 위한 그것이. 후키를 놓고 이쪽으로 마주보게 했다. 어? 키바. 어? 키바? 왜 그래? 후키. 내 얼굴 뭐 이상해? 미안해 후키. 잠깐, 왜 그러는 거야 키바? 나 때문에 넌 뒤틀리고 말았구나. 날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키, 나를 잊어. 어? 역시 기억을 잊게 했구나. 으아. 여기는 정신이 들었나? 형은 누구야? 됐다. 네가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을 뿐이야. 후키의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한 거야. 산속에 쓰러져 있어서. 그래? 왠지 별로 기억이 안 나네. 그치만 도와준 거구나. 고마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 원래 어디 있었더라? 하, 그치만 형이랑 복장이 전혀 다르니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건 네가 외국 옷을 좋아해서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라고는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럼 나 갈게. 왠지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여기저기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녀 볼래. 잘했어 형. 그래, 건강해라. 어? 후키는 웃는 얼굴로 집을 나갔다. 다행이다. 후키를 죽이지 않고 유키네도 이걸로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키바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드디어 키바가 고통스럽지 않은 길을 찾았어. 난 지금 그게 제일 기뻐. 내가 산신에게 받은 주술. 좀처럼 남에게 쓰지 않으니까 잊고 있었다. 제대로 걸려서 다행이야.
부우키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잊은 것 같다. 거기다 왠지 상태도 바뀌었지만 뭐 괜찮겠지. 왠지 안심해서 그런가. 한숨도 못 자서 그런가. 졸려지네. 어래? 약속은? 조금만 자자. 에? 약속은? 응? 키바? 여기는 산심. 이런 키바 수고했어. 무사히 최악의 결말을 회피한 모양이네. 정말 이걸로 된 건가? 결국 나는 후키를 희생시켜버렸잖아. 그치만 후키를 불행하게 만들진 않았잖아. 지금이니까 하는 말인데, 그 최악의 결말 후 후키는 마을에 내려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어버렸어. 그 후에 이름 있는 퇴마사 집단에게 악귀라고 토벌되어 죽어버렸지. 그렇게나 강한 후키라도 기습당하면 무리였던 것 같아. 그랬었나? 몰랐다. 그러고 보면 유키네가 죽은 이래 정신이 팔려서 후키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줄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넌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야. 후키에게 자신을 잊게 해서 후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말을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넌 유키네도 후키도 키바 자신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 키바 자기 자신을 구했다는 거. 왜냐면 나머지 엔딩은 다 키바가 너무나도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구원받은 기분이 드네. 어?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잘해줬어. 그나저나 어째서 이렇게까지 협력해준 거야?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옛날에 말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런 편지를 받아버렸으니까 말이야. 어? 유키네 편지? 편지? 그러고 보니 유키네가 부탁해서 줬던 것 같은... 뭐가 쓰여 있었던 거야? 있잖아. 본문 전부는 역시 알려줄 수 없지만... 이 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키바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키바님과 만난 이후로 매일이 즐겁답니다. 다음 봄에는 함께 벚꽃을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키바님은 정말로 잘해주신답니다. 그것도 이곳을 평화롭게 지켜주시는 산신님의 덕분이에요. 같은 내용이었어. 꽤나 좋아하는 것 같네. 그 아이, 부모를 여의고 나서 잘 지내는 척했지만 내심 쓸쓸해했으니까 산에 산책하러 온 것도 안정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 그치만 키바 덕에 기운을 되찾은 모양이야. 의외다. 그 활기찬 유키네가
그랬던 건가? 키바가 좋아하는 애라고 하고 특별히 봐준 거야. 너희가 행복해졌으면 해서. 그게 키바에게 협력한 이유야. 정말 고마워. 됐어. 그럼 난 이제 지쳤으니까 쉴게. 키바도 얼른 그 아이에게 가주도록 해. 행복하렴. 산신님. 그래. 진짜 산신님 만만세다 진짜로다가. 아, 나 이 장면 좀 순간 철렁해. 엔딩 네 번째 엔딩 때의 장면이어가지고. 하늘이 높고 맑게 개었다. 산새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산속.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지만 구름은 천천히 하늘을 가르지르고 있다. 여전히 이 산은 평화롭다. 키바님이 드디어 유키네, 와주었구나. 네, 키바님. 내 마음에 대답해 주는 건가? 네, 키바님. 저 키바님을 좋아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도깨비야. 사람과는 달라. 그래도 괜찮은 건가? 도깨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키바님을 좋아하니까요. 이유는 그걸로 충분해요. 아, 이 대답을 듣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왔는지. 하지만 키바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도깨비처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주실 건가요? 바보구나. 네가 죽어도 언젠가 다시 네가 환생해서 와주기를 기다려주마. 언제까지나 기다려줄게. 나는 오래 사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키바님. 그러니까 웃어주겠나? 내 옆에서. 물론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줘. 그래도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그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야. 너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키바님, 저도 키바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뭐냐?
키바님의 소리 이렇게 하니까 잘 들리네요. 저랑 똑같이 엄청 두근거리는 소리. 물론이지. 아, 그렇지, 키바님. 전 이렇게 보여도 험하답니다. 도깨비 신부가 될 테지만 괜찮으신가요? 잠깐만. 미소가 안 내려가서. 누가 그런 당연한 소리를 시켰나? 자, 돌아가자. 우리들의 집으로. 너무 행복하다. 드디어! 드디어 행복한 엔딩을 봤어요. 진짜 아까 그 엔딩 보고 방송 시간 마무리 지을 때 지었으면 나 진짜 오늘 제대로 잠 못 잤을 것 같았거든요. 아, 드디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진짜 악몽 꿨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방송을 중간에 못 끊었어. 산신님 믿습니다. 산신님 믿습니다. 산신님 만세. 또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 지으니까 좀 그래도 잠자리가 그렇게 뒤숭숭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엔딩 진짜 순간 정신 멍해졌다니까. 그니까 그 엔딩을 보면서 정신이 멍해지면서 멘붕이 오고, 그 아까 그 후키 죽이는 엔딩 있잖아. 그 엔딩에서 진짜 오싹해가지고. 나 그 엔딩 진짜 무서웠어. 근데 그래 마지막이구나. 다행이야. 아, 유키네 미소가 눈부시다잉. 유키네 미소가 눈부셔잉. 아, 이렇게 엔딩을 봤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 이 타이밍에 엄지척 버튼,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근데 엔딩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노멀이 없고 네 개가 배드고 하나가 해피야. 중간이 없어, 중간이. 결말 1. 키바와 유키네. 행복해져서 다행이다. 너무 좋아. 잠깐만. 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 최선의 엔딩에 도달한 걸 축하해. 아, 월드님 5,000원 감사합니다. 월드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고 월드님 5,000원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둘이 오래가고 산신님 찬양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지금 찬양합시다. 산신님. 아고월드님 5,000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후원. 뭔가 이 뿌듯함을 함께 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 너무 기쁘네. 축하 기념 후원, 감사합니다. 최선의 엔딩에 도달한 걸 축하해! 그리고 도깨비의 소리를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인사를 하게 되었어. 그럼, 여기까지 열심히 해준 너에게 내가 조촐한 상을 줄게. 이 다음은 보너스룸이야. 참고로 실황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용의 보너스룸의 패스워드 이외의 동영상으로 공개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홈페이지용의 보너스룸의 패스워드 이외의 동영상으로... 아! 보너스룸은 그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가? 보너스룸에 뭐가 있냐면... 추가 시나리오와 후기, 각 엔딩의 멘트, 그리고 홈페이지용 패스워드려나? 아, 저 패스워드만 공개 안 하면 된다는 건가? 그럼 그럼 여기부턴 보너스도 포함한 도깨비의 소리를 즐겨주세요. 이거 저 패스워드만 공개 안 하면 된다는 것 같죠? 만능의 멋지고 귀여운 산신님이었습니다. 네, 만능의 멋지고 귀여운 산신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야. 이거 패스워드만 공개 안 하고 나머지는 봐도 된다는 것 같죠? 아, 혹시 모르니까 블로그 한번 봐야겠다.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보너스룸의 패스워드 이외에는 실황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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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후기 보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도깨비 소리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자인 우오민의 엠코라고 합니다. 게임 자체는 이걸로 네 번째 작품이 됩니다. 키바도 유키네도 벌써 3-4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언젠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전작 등을 플레이해주신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스틸컷은 일러스트 수가 많습니다. 정신 차렸더니 잔뜩 그려버렸습니다. 모든 장면도 즐겁게 괴로운 것도 있었지만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만들고도 조금 불안했던 것이 후유키입니다. 원래 키바에게 의존하는 얀데레입니다만 시나리오를 쓰면서 점점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4개였던 엔딩도 그 때문에 한 개 늘어가 5개가 되었... 그러니까 원래는 배드엔딩 3개에 해피엔딩 하나였는데 쓰다보니 폭주해가지고 배드엔딩 4개가 된 거구나. 얼마나 후유키가 폭주한 거야. 거기다 너무 심한 말만 하니까 플레이어분들에게 미움받지는 않을까 하며 앨리스의 블랙처럼 불안해졌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좋으신가요? 저는 모두 좋아하는 욕심쟁이입니다.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키바네요. 멋있어, 키바! 이 배경으로 사용된 일러스트는 최선 엔딩 수에 낼 예정이었습니다만 애니식 채색에서 갑자기 수채화가 되는 건 어떠려나 싶어서 기각된 것입니다. 그치만 모처럼이니 캐릭터를 더 그려넣어서 이쪽에 사용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도깨비의 소리는 어느 이야기의 전일담입니다.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키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언젠가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지도 모르고 안 만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나왔을 땐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길어져 버렸지만 여기서 실례하겠습니다. 다른 작품이나 다음 작품으로도 괜찮다면 플레이해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 에무코레. 엔딩 공략은 뭐 안 봐도 되고. 그 후에 후유키. 후유키의 이야기네요. 오.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야 싸그리 지워버렸으니까. 어쩌면 기억 상실이란 건가? 누가 울고 있어? 어? 아까 후기에서 나왔던 아인데? 저기 왜 울고 있어?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 따돌림을 당했어.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런 요괴가 있구나. 당신도 어서 제게서 떨어져요. 안 그럼 당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제가 알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얘 다 잊어버려가지고. 갈 곳이 없어? 그런 말이야. 나도 갈 곳이 없거든. 같이 안 갈래? 그렇지만 이 당신의 마음을 읽어버리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니까. 나 왠지 기억상실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들켜서 곤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야. 울지 마. 같이 가자. 아, 난 후키라고 해. 넌? 저는 우타노예요. 맞아요. 애가 방금 포맷을 맞춰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타노, 가자. 지금 이게 처음으로 누적된 정보예요. 첫 정보야, 얘한테 있어선. 네! 끝. 그래도 여기서 얘도 새로운 만남을 막 찾았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 아, 오케이, 알았다. 아, 따로 저거 알아두느라. 패스워드 알아두느라. 자, 그럼. 어쩌면 좋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도깨비의 소리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마지막 엔딩이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 멘붕의 연속이었는데, 그죠? 앞에서 이제 유메노랑 키바의 만남에 힐링했다가 이제 엔딩의 연속이 나올 때 멘붕이 왔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어요. 진짜 다행이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상 도깨비의 소리 오니노네 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해피를 마지막에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오늘 진짜 잠 못 잤어.